오늘의 먹방, 오늘의 먹방은요, 예, 어제 제가 예고했던, 예, 딱 그겁니다. 연어를 먹을 텐데요. 요게 지금 제가 까고 있는 게 홀스레디쉬 소스입니다. 홀스레디쉬 소스를, 그거는 찍어 먹는 용이고요. 요거를 뿌리시면 위에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위에다 뿌릴 건 저한테 있습니다. 위에다 뿌릴 거. 손에 붙습니다, 형님. 연어 살이랑 붙어 있는 거라서. 아, 요거를 같이 주는구나. 연어 살 때. 예. 예,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따로 안 샀습니다. 요거만 사고. 오케이. 요거 이제 위에다가 싹 뿌리는 거지. 빵키 뭐지? 맛있게 드세요, 왕자님. 아유, 김언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희님 감사합니다. 140개. 자, 홀스레디시 위에다가 어제 생각한 그대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재밌네, 이거. 먹방 계획하고 하는 거. 말해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전날에. 말만 해주세요. 뭐 필요한지. 빵키 뭐지? 만나는 연어 먹방 가져와. 아, 우리 개동이 고마워. 이거 좀 아까운데, 그냥 안 뿌려도 돼요? 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면 얘기할 때, 그냥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양파가 근데 약간 좀 크다. 이거 약간 좀 저기 그 중국집에서 오는 그런 느낌인데, 짜장면이랑 같이 먹어야 될 정도의 그건데, 얇게 썰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랄프 쟤도 뭐, 살림하고 이런 친구 아니라서 양파 요 정도 두께로 썬 거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그 위에다가 이제 케이퍼를 올려야겠어요. 제가 어제 먹고 싶었던 딱 그걸 완성을 시키려면 이제 여기 위에다 또 케이퍼를 또 올려야 돼요. 김원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케이퍼를 위에다가 싹 호두를 올리라고? 호두를 왜 올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없나? 자, 여기에 이제 먹어봐야겠네. 로즈마리 퓨어 올리브 오일. 요건 이제 제 팬분께서 주신 건데, 예, 이게 수제 올리브 오일이에요. 조금 썼죠. 전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진짜 요긴하게 썼어요. 예. 아,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고급진 냄새가 나. 요거를 살짝. 오, 쉣. 너무 많은 거 아, 이 정도 해줘야지. 이 정도 싹 해줘야지. 냄새가, 로즈마리 냄새가 확 나가지고 되게 좋아. 야, 이렇게 해서. 다 먹을 수 있겠어. 일단, 비주얼은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너무 느끼할 걸 대비해서 제가, 그, 초장, 와사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요거를 랄프야, 이게 지금 안 맞아. 포크 필요해. 포크 아, 필요해. 좀 약간 좀, 예. 그렇지. 이거 젓가락은 좀 그렇고, 포크 필요하지. 예? 격식 있게, 아, 버릇처럼, 그럼, 그럼. 신사처럼 먹는 법 그렇지. 써먹어야죠. 그리고 브금 하나만 저기 줘라. 네가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무료 클래식 브금 하나 줘봐. 무료 클래식 브금 하나 싹 이제 있으면 아 이제 좀 약간 예그 격식을 좀 차리는 느낌으로다가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꼴값이긴 한데, 아 또 뭐 연어가 이렇게 크니까. 예. 형님 꼴값 오지게 떠시네요. 꼴값이죠, 꼴값. 예. 예. 바로 전투 상틀어져 라이브야. 저기 위에 있어. 복 붓 붓 좀 줄여줘. 무료 맞아? 네. 어. 화면 내려주고. 아 이건 아 그냥 가. 아니,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거야. 아 이거는 그 그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그 부금인데. 자, 요거를 한 덩이를 쫙 이렇게 와, 이제 되게 두껍다. 형님 격식에 맞게 식탁분은 안 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그거는 좀 오바고 거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격식 차림 불공 연어 먹방 키키키우. 와 두께 보세요. 앙키 뭐지? Fucking disgusting, bro. Mom. 자 이거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틀지 마요. 아, 좋네.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거. 와 근데 진짜 오일이 미쳤다. 이거 오일발 크게 봤네요. 이 홀스레디시는 당연히 연어 먹을 때 필요한 건데 이거 로즈마리 그 오일 들어가니까 이거 미쳤는데 오일발이 진짜 크다. 이거는 랄프도 한 입 먹어보면은 내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거야. 크게 또 한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와봐봐 랄프야. 이거 오일 없었으면 큰일 났다. 와 너무 아니야 아니야 막상 입에 들어가잖아. 라이프 들고 눈부라리면서 멘트 하나만 쳐주세요. 살살 녹는다. 자 그런 요청 안 받겠습니다. 네. 자, 와, 기가 막힌다. 여기 진짜 오일이 한입 먹어봐. 진짜 맛있지. 너무 커.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 아. 이거 오일 안 들어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어. 와. 오랜만에 누나 도와주세요. 진짜 맛있네.
와. 느끼함 1도 없고 와 너무 좋다. 식감이랑 이게 환상적이네. 한 덩어리 한 13,500원? 그 정도 돼요. 예. 양파 필요 없어요 사실. 양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양파 너무 세잖아 향이. 생양파가 양파 필요 없어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양파 좀 안 먹겠습니다. 진짜 개맛있네. 와 이 로즈마리 오일 이 올리브 오일 이게 훌륭하네. 케이퍼 조금만 더 올려갖고 코넥터 어때? 입맛엔 맞는가? 진짜 맛있네. 아 예술이야. 아니 다들 뭐 연어 안 드셔본 것처럼 그러세요? 와 조화가 너무 좋다. 말 안 된다 이거. 연어 대충 먹으면 금방 물리는데 그런 거 없어? 일도 없어. 나도 연어 많이 먹으면은 전에도 연어 좋아해가지고 연어 무한 리필집 한창 생길 때 약간 유행할 때 가서 3만 몇천 원 내고 먹었었는데 그 느끼함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일도 안 느끼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파 안 집어 먹고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 언제 드실 건데요, 교수님? 아, 진짜 맛있다.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더 탄력 있고 좀 기름기가 덜 안 보이잖아요. 네. 미쳤다 이거. 비린내 1도 안 나요. 마트에서 산 건데. 아 이렇게는 가끔씩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지금.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케이퍼, 홀스레디시, 올리브오일 이거 딱 세 개면 딱 될 것 같아. 양파 아예 안 먹습니다. 와. 벌써 한 300g 먹었죠?
저 느끼한 거 싫어요. 싫어하는데 와 이거 말 안 된다. 랄프 한 조각 더 먹을래? 맛있지? 맛은 좀 너무 커요. 근데 좀 작게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네. 크게 먹어야 맛인데 이게 한입 가득 들어가야 되는데. 양파도 조금 먹고. 이거 안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그냥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때 저기 하면 되지. 양파 필요 없어 사실은. 볶아 먹으면 되겠네. 어 그래 그래. 나중에 우리 짜글이 같은 거 할 때 네. 그때 거기다 넣어서 먹으면 되겠다. 그쵸 딱 이 정도가 맞아요. 케이퍼 맛있네. 그지? 생각보다 맛있지. 많이 느끼할 것 같았는데 먹어봐봐. 진짜다 이거. 진짜 맛있지.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 그지 오일 더 많이 넣었거든. 여기 봐. 오일이 최고야. 와. 느끼할까봐 양파, 초장, 와사비, 간장 했는데 하나도 안 먹을 거야. 그냥 딱 이대로. 내가 어제 딱 생각했던 그대로. 아, 어떻게 이렇게 안 느끼할 수가 있지? 진짜 두툼하고 너무 맛있어. 한번 집에서 해서 드셔보세요. 와. 아니 오늘 그 랄프가 장바 왔을 때 98,000원 들었던 건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뭐 그 쓰레기 봉투도 샀었고 연어 가격만 해도 한 1kg에 한 4만 얼마? 4, 5만 원 정도 했을걸요? 예. 절반이긴 한데 한 덩이 더 있어요 지금. 600g이거든요 요게 다 600g 정도 되거든요. 1kg에 3덩이니까 연어 가격이 56,000원이에요 연어 가격 56,000원 1kg에 뭔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야 그 저기 올리브 좀 더 주라. 와 이거 말 안 되네 진짜. 좋아. 와, 요게 히트다, 히트. 로즈마리 향 싹 나면서. 와. 이게 미쳤네, 진짜. 결정적으로 거기서 또 연어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맘카페를 들어갔는데. 거기 통으로 파는 연어가 맛있대요. 자주 사 먹는다고. 아, 맘카페에서도 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부분들이 네. 통연어 맛있다고. 집에서 연어 샐러드 자주 내 먹는다고.
제가 좀 많이 먹으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뭐 얼마나 간단해요. 요리하는 것도 뭐 불 안 써도 되지. 그냥 사온 거 그냥 그대로 연어 깔고 올리브오일 뿌리고 홀스레디시 위에다가 얹어주고 그 위에다 케이퍼 좀 얹으면 바로 완성되는 거니까 라면 끓이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죠. 예. 준비할 게 없잖아. 아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조금 저기 하겠다. 그냥 그 뭐 로즈마리 올리브 오일 뭐 이거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전 이거 그냥 선물 받은 거라서 이건 이건 그냥 수제고 요거 있어야 돼. 예. 네, 요거 있어야 돼. 한동민은 안 드실 거죠, 더? 응, 딱 이 정도. 좀 아침에 드시는 거죠. 남은 이 딱 한동이는 간장이랑 매실청이랑 설탕 좀 넣고 끈적끈적한 소스 만들어갖고 썰어갖고 밥에다가 얹어서 뭐 무순 같은 거 좀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아 딱 좋겠다. 아 만족도가 확실하게 있네 이거 진짜. 또 건강에 좋잖아요 이거 그죠? 좀 이렇게 향이 좋냐? 여기에 이제 딱 콜라 하나 딱 먹어주면 아니다 우리 집 콜라 떨어졌지? 네, 저기 웰체스 웰체스 제로. 좀 마셔야겠다. 그냥 웰치스 제로 주세요. 예. 네. 콜라 안 드시고요? 와. 요거 딱 환타만 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로야. 풀영상 가지고 계신가요? 돈을 주고 사라도 풀영상을 얻고 싶습니다. 그거 유튜브에서 하던 것 같은데? 네. 풀영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양파 꺼져. 양파향이 싫어.
말 안 돼요 이거 진짜로. 개동 예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마지막 한 점. 예.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와 연어 두 덩어리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버렸네. 끝. 예술이다 예술. 그거랑 넣어놓고 어제 상상했던 먹방이 오늘 이루어졌다. 대만족이다 대만족. 요것도 가져가. 아유 좋네요. 아이 좋다. 빵키 뭐지? 대만족 먹방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개동스 100개. 형님 그래서 워킹데드 영상이나 암빛 영상은 못 보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얘기해줄게.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죠. 카페에다가 내가 올려줄게. 근데 그 영상을 뭐 사겠다는 거야? 왕빅은 지금 올라와 있을 텐데, 이 정도? 옛날 유튜브 때 했던 왕빅? 네. 아, 일단 그리고 내가 그 개동스한테 쪽지로 보내놓을게. 내가 뭐, 일단 차를 고른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야. 딱 그 가격대에 맞는 차를 또 사야 되니까 내가 차 살 때 얼마를 준비할 건지 딱 그 가격대에 맞춰 갖고 선택지들이 무궁무진하잖아 사실. 그래서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야 되니까 그럼 좀 준비를 해줄 수 있나? 나중에 진짜 우리 그 스튜디오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방송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100% 다 이렇게 진짜 알고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사전에 그걸 좀 조사를 해와야 돼 사실은. 그게 이제 어렵지.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걸로 하고 녹화 끊을게요.